따라올 수 없는 재미 한 게임 한 게임 스타리그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아, 여러 가지 넓이 윤 선수도 더 좋은 모습 보입니다만은 김성주 선수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랩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예. 한번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에요. 테란전 6승 5패 중에서 지금 2연승 중이고. 네. 예, 테란전 3연승을 김성주 선수 한 번도 못했거든요. 네, 예, 근데 뭐 지금 오늘 이긴다면 가능하고. 이윤열 선수는 오늘 이겨야지 승률 1위를 유지. 지면은 라이벌인 서지훈 선수에게 승률 1위를 또 뺏깁니다. 예. 두 선수 오늘 첫 대결이죠. 네. 그렇죠. 예. 고유와 투나 SG 유니폼을 입고 온 겸에 떠도는군요. 누가 이겼지? 보겠습니다. 매번 도스틸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프로토스네요. 프로토스 김성재 선수의 지명 5시입니다. 5시 김성재, 프로토스. 다음은 이에마스터는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김성재. 일단은 참 예, 물량전을 펼치기에는 프로토스가 예, 썩 좋진 않은데 네. 김성재 선수의 색깔인 리버를 사용하는 동선은 상당히 좋네요. 그렇죠. 예, 그 동선도 좋고 뭐 생각해보면 그 센터 구조물을 테란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아래 가로가 나오면은 프로토스가 그 점에서 어떤 어려운 점은 좀 덜하죠. 그럼 맵보겠습니다. 예, 그 요즘 보면은 여기 예, 요런 거를 테란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특히 요거. 그래서 테란과 프로토스가 대각이라든지 어쨌건 아래 위 방향으로 나왔을 때 만약에 프로토스 위고 테란이 아래다 그러면 여기다가 완전히 이렇게 테란 태클 쫙 배치하고 근처에서 벌쳐들이 어모를 하는 이 플레이에 프로토스가 진짜 죽어놨거든요. 왜 아주 유명한 그 챌린지리그에서 서지훈 선수, 안기호 선수의 무승부 이후에 또 한 시간여에 걸친 혈전. 거기에서 보면 이런 플레이로 서지훈 선수가 재미를 좀 봤었는데 지금 네, 이 두 선수의 관계에서는 그런 플레이는 일단 나올 수가 없고 이 플레이에 대해서는 프로토스가 뭔가 해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템플러의 헐루시네이션을 적극 활용을 하거나 뭐 아비터의 멀리기 뭐 이런 걸 적극 활용하거나 네. 이런 게 좀 있어야죠. 골드 그랜드 슬럼 골드 골든 네, 예. 골든 WCG까지 포함하는 그런 내용인가요? 아무튼 이윤열 선수 지난해 그랜드 슬램 달성 게임계 뭐 최고 이슈 중에 하나 있었죠. 이기면 좋죠. 네. 김성재 말이야 이겨내요. 뭐 저도 그만이 아니거든요. 상금뿐만이 아니라 네, 랭킹도 예 1위 석권했었죠. 네. 이윤열 선수 뭐 이제 언뜻 봤는데 무슨 e스포츠 협회 뭐 10개월 연속 1위인가요? 아무튼 뭐 상당히 오랫동안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윤열. 아, 정찰하죠. 이윤열 상대편 가로방인 거 확인했습니다. 오렌지색 SCB가 보고요. 입구를 좁히고 있네요. 이윤열 선수. 네, 뭐 이윤열 선수가 이 맵에서 이재훈 선수한테 한번 졌을 때야 뭐 이렇게 좀 이재훈 선수가 나름대로 좀 이윤열 선수한테 어떤 숙적의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맵의 초기였고 네. 뭐 그런 점도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백영민 선수는 아주 압도적인 그 토네이도 탱크 물량으로 몰아쳐서 이긴 경기였었어요. 근데 김성재 선수의 노스텔지아에서의 경기들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바로 이번 듀얼 토너먼트에서 김현지 선수 이길 때는 어떤 식으로 이겼냐면은 로보틱스도 안 찍고 쓰리기 게이트 이래가지고 완전히 물량으로만 한참 했어요. 멀티 먹고 이럴 때까지도 로보틱스도 안 찍고 막 이러면서 정말 의외거든요. 예, 뭐든 리버의 마술사 김성재인데 로보틱스도 없이 예, 그러면서 이제 물량으로 몰아쳐서 결국 김현진을 이겼는데 여기서 서지훈 선수를 이길 때는 리버를 갖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리버를 활용을 하는 이 모습이 김성재 선수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예, 초반 카드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이윤열 선수에게 정찰을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네. 네, 뭐 허용했죠. 네, SCB가 들어와서 로보틱스까지 받고
아, 드래곤으로. 아무튼 뭐 보여준 것까지는 네, 보여준 뭐 거고. 지금 상태까지는 네. 괜찮죠. 그렇죠. 이제는 네. 이 이후에는 더 이상의 정체를 허용하면 안 되겠죠. 네. 아, 이 선수도 뭐 정석적인 패턴으로 나가고 있고. 어쨌든 참 김성재 선수가 이번 격이지만 16강 탈락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뭔가 전략을 예, 준비해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김성재 선수의 리버가 이제 뭐 어떤 품질이 좋은 리버다. 이게 뭐 이렇게 뭐 미스샷이 안 나고 대박이 잘 터지고 뭐 이래서라기보다도 예 요즘은 예전에는 김성재 선수가 리버 쓰다가 대박 내면은 이기고 뭐 그 리버 허무하게 이름은 지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서지훈 선수 프로리그에서 잡을 때 경기만 봐도 그렇고 요즘 김성재 선수가 리버를 했을 때 보면 훨씬 더 섬세하게 다르죠. 네. 어떤 의미에서 섬세하게 다르냐면은 안 잃어요. 그 리버로 직접적인 재미를 못 보더라도 상대가 리버에 신경을 쓰면서 제 플레이를 못 하는데 나는 내 플레이를 하고 이런 식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는데 리버를 활용하는 쪽으로 마인드를 네. 좀 바꿨더라고요, 김성재가. 일단은 네. 김성재 선수가 오늘 이윤열 선수 상대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크 템플러 드랍일 가능성이 크고요. 제 네, 이거는 즉 정상적인 물리학 싸움에서 분명히 이윤열 선수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재 선수는 그런 필살기로서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진 어떤 그 리버를 드랍하는 것이 아니라 다크 템플러 드랍 쪽으로 지금 다달 잡아갖고 왔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이윤열 선수가 만약에 전형적인 이윤열 선수의 스타일이 그냥 바로 탱크 모아갖고 그냥 암만한 일단 먹고 먹으면서 탱크 수비하고 그리고 탱크 더 모으고 이래갖고 탱크만 가지고 몰아치는 스타일이라면 이건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닥테플러 드라면 아 네. 벌쳐죠. 네. 네. 아 상대편 안쪽을 꼼꼼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 김성재 선수 안 본 못 본 상황에서 작전 전개 하세요. 글쎄요 리버가 아닌 다크 템플러일지라 하더라도 이윤열 선수는 어쨌든 김성재 선수의 리버를 견제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진방을 한다는 얘기인데 투패토리로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다크 템플러 견제는 네, 훨씬 더 수월합니다. 네. 자 좀 다템 태워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벌처까지 움직입니다. 이것은 이윤준 선수의 벌처. 예, 보통의 경우에는 선수들이 그 팩토리 둘 지은 다음에 투팩에서 저. 뚫리면 안 되죠.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 뚫어야 되고요. 예, 보통 이렇게 그 빠르게 태커 올리다가 드래곤 입구 뚫려서 망하는 경우 많거든요. 네. 아, 근데 지금 예, 드래곤 운 진짜 좋았습니다. 예, 마인 둘이 달려들었는데 하나가 터지면서 한 마인은 그냥 터져버렸고 네. 하지만 김성재 선수의 운명 바로 이 리버의 네. 아, 다크템플러였죠. 한기 마인의 데미지도 제대로 안 들어갔어요. 네, 저 터렛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아래쪽에 리버 두 개, 아 다템 두 개 떨어졌고 네, 지금 미사일 터렛을 SCB로 터렛을 감싸줘 네, 진로를 막고 있습니다만은 아 터렛 완성. 터렛 완성됨과 동시에 공격을 시작하는 이윤열 선수. 아 대처 좋은데요, 이윤열 네. 선수. 네. 대박으로 잘 막았네요. 진짜. 네, 잘 막고 하지만. 김성재 선수 평정 잃지 않았습니다. 예, 글쎄요, 그, 김성재 선수도 이윤열 선수의 벌처 공격을 잘 막긴 했습니다만, 서로가 지금 잘 막았는데, 오히려 지금 마음이 급한 것은 김성재 선수죠. 네. 자, 벌처 게릴라, 자, 어느 정도 해결이 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간에 이제 게릴라는, 이야, 태울 수 있을, 오. 예, 진짜. 지뢰가 바로 옆에 터졌어도. 예, 예. 그니까 이 어떤 이 벌처의 사신성이 금방 나오고 했는데. 네. 예, 근데 사신만 됐어요, 지금은. 그렇죠. 본인만 전세했습니다. 예. 입구 막고 있죠. 그러면서 앞마당 가져가고 있는 앞마당 쪽에. 야 김성재. 환상이네요, 예. 진짜. 박수 나오죠? 예. 여성 팬에게 박수 나옵니다. 김성재 선수가 왜 또. 지금 이게 사신성입니다. 네. 예. 같이 잡혔어요. 얼싸안고 잡혔죠. 자 그러면서 넥서스가 꽤 많이 건설이 되고 있거든요 김성재. 네 보통 예전엔 프로토스가 다크 템플러 드랍이든 리버 드랍이든 그거 실패하면 거의 그 경기가 끝났는데 네, 이후에 대처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 리버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 예, 의미상으로는 뭘 어떻게 쓰든지 간에 허무하게 잃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은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들면서 나는 내 플레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히나 테란덴 프로토스전의 이런 어떤 어깨 싸움 이런 싸움에서는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몰래 멀티 하고 있는데 김성재 선수, 네. 이윤희 선수가 또 꼼꼼히 SCB를 통해서 정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는 김성재 선수의 플레이 결국에 대테란전의 어떤 프로토스의 해답은 예 결국 물량이다.
예, 이 측면에서 그 물량을 가져가기 위한 시간 끌기용으로 이제 리버가 그렇죠. 됐든 다크 템플러가 됐든 예,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시간을 잘 끌고는 있습니다만 김성재 선수도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일단 기초 병력은 좀 덜 뽑고 예, 그러면서 시간 많이 벌어갖고 확장 일단 늘리고 테란에게 앞마당 멀티를 제외한 다른 멀티를 결코 내주지 않는 이런 플레이로 이제 장기전을 유도하는 플레이를 되게 선호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테란의 한 방이 만약에 무섭게 나온다면 되게 무서울 수 있는 위치예요. 서로 간의 가로방향이기 때문에. 물론이죠. 일단은 시간을 좀 잘 끌어주고 있는데 최대한 지금 김성재 선수가 급한 것은 앞마당 멀티든 지금 이곳 한시 멀티든 절대 프로 피해를 받아서 안 됩니다. 네. 아, 그래서 미니미니 드라곤도 갖다 놨고 또 캐논도 방어하고 있거든요. 네, 프로 피해 받으면 물량 모을 수 없죠. 네. 아, 이건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애매하게 됐는데 이윤열 선수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지금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프로토스가 자기 앞마당도 먹었구나. 근데 한시도 먹었네? 한시 그냥 먹은 정도가 아니라 예, 완성된 지 한참 됐네? 이러면은 이윤열 선수도 사실은 마음이 약간은 급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견제하기도 멀어요, 한시는. 지금 그 김성재 선수의 멀티 쪽에 포토캐논의 어떤 건설. 이 정도로 봐서 사실 보통 이렇게 프로토스가 멀티를 막 늘릴 때 벌처 게릴라가 가게 마련인데 지금으로서 벌처 게릴라가 효율이 없다는 얘기죠. 네. 즉 이렇게 되면 이윤열 선수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방로시입니다. 지금 최대한 벌처 탱크 모아서 가야 돼요. 이 멀티가 활성화되기 이전에 저도 주력으로 가야 됩니다. 이윤열 선수도 앞마당 쪽의 병력들은 계속 전진 배치를 놓고 기본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김성재 선수도 중앙 쪽에 병력 배치를 더 늘리려고 네, 있거든요. 최대한 김성재 선수는 한방 러시 오기 전에 물량 많이 모아야 됩니다. 네. 즉, 그 첫 타만 막아내면 프로토스가 승기를 잡는 거죠. 그렇죠. 예, 지금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 명은 병력이 사인 그래프로 올라가고, 한 명은 코사인 그래프로 올라가는 거니까, 이윤열 선수가 당분간은 병력 올라가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도 슬슬 이 길기가 낮아지고, 네. 예. 김성재 선수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병력이 늘어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갑자기 확 올라가는 이런 예, 곡선이 이렇게 형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 곡선이 딱 맞물리는 그 타이밍 바로 직전 정도에 이윤열 선수가 진출하는 네. 가장 최적화된 진출이거든요. 근데 네. 그 타이밍을 이윤열 선수가 저기 잡아낼 수 있을지 그게 승부입니다. 지금 조금씩 예. 벌처뿐만 아니라 병력들을 네. 지금 내부 내려가고 있어요. 이윤열 지금 선수는. 사실 이윤열 선수 빨리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프로토스의 김성재 선수가 대처를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경력을 잃지 않으면서 시간을 충분히 끌어주고 있거든요. 상대편의 움직임을 보고 있어요. 아웃 쪽으로 우회하는 벌처도 막아냈고 네. 정면으로 달려오는 것도 막아냈고 아, 예, 예. 다시 아웃 쪽으로 지금 벌처도 우회하고 예. 그걸 또 예, 5점은 뛰어났나 보죠. 또 봤어요. 심리적으로는 지금 이윤열 선수가 되게 답답하죠. 예. 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동시에 나오지 않으면 한쪽만 한다면 은 김성재 선수가 움직임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어. 그러면 스타게이트까지 가고 있거든요. 김성재 선수는 이걸 확 보고 있죠 지금. 예, 이 스파이더맨 심어놓은 걸 지금 김성재 선수는 모르는 겁니다. 경력들 꽤 많이 모였고 직접 잘 돌아가요. 지금 모르기는 몰라도 이런 정도가 되면은 프로토스가 인구수 한 20 정도는 앞서 나가거든요. 그래도 지금 저 스타게이트의 모습을 확인했다면 오히려 예. 이윤열 선수가 좀 더 그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상 병력으로 가지 않고 저렇게 그 캐리어 쪽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윤열 선수에게 상대가 지상면이 지금 부족할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진출하기에는 더욱더 네. 확실한 거죠. 그러나 뭐 지금 스타게이트에 불이 안 들어오고 있고 저 지역에 이제 많이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 스타게이트 짓고 있다는 걸 바꾸다라고 하는 건 김성재 선수가 압니다. 왜냐하면은 네. 저런 경우에는 보통 저 지역에다가 두 번째 스타게이트 아니면 플립 비콘 이렇게 짓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타게이트 바로 옆에 테란에 이 마인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안 지어지는 상황이 분명할 거예요. 이제 뛰어나오려고 예. 시즌 풀었거든요. 두 선수의 지금 고비 최대 고비인데 지금 진출하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를 막 늘리고 프리피컷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윤석 탱크 시즌가 됐고 예, 결국 이것만 막으면 김성재 선수는 잡는 거예요. 예, 잘 넘었습니다. 중간에서 박태프와 질러도 탱크를 좀 풀어주고 있습니다만은 앞에 벌처가 저를 보호하고 있죠. 이윤열 선수를 데려 나오기 전에 일단 상대 입구를 봉쇄하고 앞마당 멀티 밀어야죠. 다리 넘어왔어요. 이윤열 선수 다시 탱크 시즌 풀고 다리 넘어서 가로방향으로 진격 시작합니다. 이윤열 선수 네 시간이 없죠. 이윤열 선수 네 이에 맞서는 김성재 선수의 병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입구를 지금 김성재 선수가
잘 이용하고 있죠. 예, 진짜, 진짜 잘 막고 있어. 지금 이 정도면 아, 엄청 잘 막고 있는 겁니다. 잘이라는 건 효과를 이용한 다시 뛰죠. 야, 거기다가 딱 태우는 순간 시즈모드 다다다다. 이거는요, 김성재 선수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겁니다. 네. 아, 결국은 다리 쪽에 나왔던 벽에 때려서 전멸했어요. 예. 그리고 버티고 있어. 아직은 김성재 선수가 좋은 위치를 잡고 버티고 있어요. 자신의 입구까지 올 때까지 붐이 밀리긴 밀리지만 입구가 오기 전에 캐리어 나오죠. 병력 빼는 이윤열. 나가는 듯 했습니다만 병력 빼는 이윤열이에요. 아, 사실 전초전의 큰 싸움이었습니다만 두 선수의 어떤 승패를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싸움이었죠. 네, 2차는 벌쳐. 2차는 벌쳐 갑니다. 그대로 부정하진 않습니다. 이윤 선수도. 자, 많이 반응을 하고요. 네, 이제 김성재 선수의 프로토스의 해답은 캐리어에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작 갔거든요, 그동안에. 지금 이 벌처들은 그런 의미거든요. 벌처가 한번 크게 활약을 해주고 프로토스를 좀 곤란하게 만들고 막 휘젓고 그 다음에 본진에 있는 팩토리에서는 계속 탱크를 생산하고 있는 어떤 이 토네이도 러시의 비밀 막 이런 건데. 네, 지금 뭐 어쨌거나 예, 그 테란의 진격을 어느 정도 선까지만 이렇게 좀 지연을 시켜주고 병력을 약간만 줄여. 아, 지금은 근데 벌처 숫자를 많이 줄여주는 게 중요했거든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윤열 선수 지금 이 타이밍에 계속 몰아붙여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가스 멀티를 가져간다면 캐리어를 어느 정도 견제해 줄 수 있겠죠. 네, 9시 쪽에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윤열 선수. 아, 그렇죠. 예. 지금 밀어쳐야 됩니다. 네. 이윤열 선수. 네. 자, 중앙 넘어서 곧바로 상대편의 앞마당 타격 들어가죠. 네, 김성재 선수 위기입니다. 자, 예. 어쨌거나 캐리어 쪽은 이 병력을 막힌다고 봐야 돼요. 네, 지대공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거 막히기 전까지 프로토스에게 분명하게 타격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자, 벌써 넥서스 불박 들어왔고요. 넥서스 파괴를 일본차 붉은색 넥서스 파괴됐습니다. 앞마당은 밀었습니다. 캐리어 두 기, 이거 나가야죠, 바로. 두 기 이후에 추가 생산의 불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마당 파괴시킨 후에 병력을 지금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 병력으로 한시 멀티 마저 밀면 캐리어 있어도 이윤열 선수가 이 경기 잡는 겁니다. 이윤열 같이 두 기 들어가지 않아요. 네,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윤열 선수는 9시 지역에 다시 멀티를 시도하고 있고, 순간적인 상황판대 이윤열 선수 상당히 좋은데요. 네,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 추가 멀티 있을지 모르니까 12시 쪽에 벌쳐 보내고, 다 이미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런 정도의 테란의 압박은 김성재 선수는 어느 정도는 예측한 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윤열 선수한테 앞마당까지는 주고, 예, 거기서 뿜어져 나온 병력에 프로토스가 어느 정도 타격 입으로 싸우는 거는 이미 예견된 거예요. 근데 네. 여기서 이윤열 선수에게 게스먼트 하나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김성재 선수도 일단 잘해야 되는 것이, 예, 캐리어가 지금 어디 가나요? 자, 캐리어는 공격 들어가는 거겠죠. 네. 네. 아, 주방 쪽에 잘 잡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의 병력 뒤를 꽤 많이 잡아줬습니다. 아, 이거 한치 앞도 참 내다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네. 지금 김성재 캐리어의 움직임은 파악은 안 됩니다만 주방 쪽에 꽤 많은 잡아 뒤에 있던 이윤열 선수의 병력들을 밀어버렸어요. 네, 캐리어 나왔을 때 지상 병력과 합세해서 추가 멀티를 막아야 됩니다. 네. 김성재 선수가 글쎄요, 이거 막으러 가나요? 아, 한시 쪽 멀티, 한시 12시 멀티보. 9시 멀티 쪽으로 가죠? 그렇죠, 예. 김성재 선수는 이 맵에서 테란 상대로 플레이할 때 거의 저렇게 합니다. 네. 자, 공격형으로 캐리어를 이용하고 있는 9시 쪽으로. 예, 예. 타이밍이 됐거든요. 예,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막 이전투구로 하는 거예요. 이전투구로 억지로 하면서 테란한테, 아무튼 테란의 그 자원에 지지만 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지지만 않는 가운데 테란에게 제이벌트를 안 주겠다는 거죠. 네, 다시 올려놨어요. 네, 좀 아쉬운 것은, 예, 지상병력과 함께 왔어야 되는데요. 지금 캐리어 두 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상대편의 골리앗 서너 기에도 약간 주춤하고 있는 김성재 선수예요. 사실 이윤열 선수가 이 경기 잡기 위해서 이 9시 멀티 중요하죠, 아주. 네. 근데 김성재 선수 다시 맵 중앙 하단 쪽을 이윤열 선수에게 내줬어요. 그럼 지상병력의 백업이 어렵거든요. 여기 줄을 내야 돼요, 김성재는. 자, 김성재 뚫어내기 위해 갑니다. 자, 캐리어를 지상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뚫고 가야 됩니다. 지상병력을 내주면 안 돼요. 탱크 없이 벌처만으로 못 막죠. 네. 벌처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리고 계속 9시 멀티 있고요. 네, 이렇게 진짜 똑같은 작전이고 똑같은 전략인 것 같은데도 생각이 약간 바뀌면은, 그러니까 운영의 방식이 조금 달라지면은 경기 양상은 엄청나게 달라지고 완전히 다른 경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크템플러, 프로토스가 초반에 다크템플러 이용하기, 이거는 예전에는 뭐 아니면 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토스가 테란 상대로 다템을 쓰건 리버를 쓰건 뭘 쓰건 간에 도박적으로 플레이를 하지 않고 그걸로 시간을 벌고, 고 마인드가 좀 바뀌니까. 지금 지상 병력이 또 9시까지 합세했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 9시 멀티 결국 파괴되고요. 네.
이윤열 선수 이겨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병력들은 벌처와 일부 네. 골라서 다거든요. 지금 9시 멀티의 효과는 미네랄과 가스인데 가스가 있어야 골리하시는 네. 태클을 복합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예, SCB로 앞에 이제 박태박이를 세운 다음에 뒤에서 골리하신 미네랄 뒤에서 쏴줘야지 이렇게 플레이를 했는데 그때 질럽들이 골리앗 때리려 그러면 우암장 하나 다 줬거든요. 근데 지금 김정현 선수는 아예 그렇게 하려면 해 따로 강제 컨트롤 해갖고 SCB만 잡았죠. 네. 자 그러면서 강력한 드라곤 또 자 부대 단위로 움직이는 드라곤이 상대편에 네. 9시 숨통을 끊어주시는 사실 이 경기는 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김정재 선수가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골리앗과 예. 그리고 개력까지 어디론가 움직이는 모습 보였었거든요. 네. 또 하나의 이 가스벌트를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상병력의 어떤 핵심인 탱크 캐리어를 상대할 예. 수 있는 골리앗도 지금 다수를 확보를 네. 못하는 겁니다. 네, 노스텔지아라는 맵이 참 재밌군요. 그러니까 이 테란 대 저그를 하게 되면은 저그가 하나의 그 앞마당을 제외, 앞마당 이외에 가스벌트를 먹느냐 못 먹느냐를 놓고 싸움이 되거든요. 좀 프로포스의 테란 저라니까 테란이 예, 가스벌트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게 돼. 네. 결국 못 먹었어요. 지금까지 못 먹었고 중앙도 내줬고 이윤열 선수의 자원은 네.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물량 테란이 이윤열 선수라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더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기 힘들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프로토스 대 저그 전함은 프로토스가 앞마당 이외에 가스벌트 하나 먹느냐 못 먹느냐 싸움도 되거든요. 물론이죠. 그 참 예, 이 어떤 묘한 공식이 또 성립을 하네요. 자 결국 이윤열 선수 상대편이 앞마당 밀고 확장 기지까지 더 파괴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더 이상의 성과를 세우지 못하고 지금 다시 자신의 본진 쪽에 꽁꽁 닫혀 있어요. 아 이윤열 선수가 지금 어떻게든지 멀티 하나를 더 시도하면서 그 지역을 수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앞마당에 주어진 제한된 자원을 쥐어 짜내갖고 마지막 한 방을 노려야 하느냐 엄청 고민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그 어느 쪽도 사실은 성공 확률은 그렇죠. 낮은 편이에요. 지금. 사실 윤열 선수의 어떤 역전이라는 것은 9시 멀티가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역전 어렵습니다. 네, 이현주 선수 지금 경기 장면 나오고 있는데 자원이 그리고 유닛수가 올라가는 여러 가지 네. 면에서 김성준 선수에게 상당히 밀리고 있어요. 방금 보시면 그 가스의 어떤 양이 100일 안 넘었거든요. 네. 예, 즉 이제 더 이상의 탱크 생산도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김성준 선수는 게스를 캘 수 있는 곳이 세 군데 조금 더 있으면은 세 군데가 확실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병력들은 계속해서 다리 좋은 자리 잡아놓고 있고요.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 이윤열 선수겠지만 지금 9시 멀티 다시 한번 준비하는데 그 시간을 안 주고 돌파를 시도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9시에서 자원을 캐고 있어야지 본진 확장이지 다 네. 자원 다 쓴 다음에 9시 돌아가면 많아요. 경기 전에 이윤열 선수가 이 맵에서 프로토스는 자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푸나 팀의 그 왜 안기효 선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준 선수에게 비록 지기는 했지만 여기서 아주 명경기 보여줬고 물량전 정말 잘하는 프로토스인데 네. 그 선수하고 연습을 많이 하면서 배운 점이 많아갖고 뭐 자신이 있다 그랬는데 안기호 선수도 신인 아닙니까? 신인 선수들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은 물량전을 그냥 계속 한다는 거예요. 병력 싸움만 계속 하죠. 서준 선수하고 할 때도 그랬는데 근데 김성재 선수는 병력 싸움을 잘 안 하죠. 네. 병력 싸움은 그냥 내가 안 밀릴 정도로만 슬금슬금 해주면서 이기는 경기를 하려고 네. 노력한다 말이에요. 상대방의 심장부만 계속해서 노려주면서 병력 싸움은 슬슬 합니다. 병력 싸움이 나중에 되게끔 만들어버리죠, 네. 지금도. 이제 앞마당의 자원도 거의 다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가고 있고요. 네. 이윤희 선수, 중간을 좀 막아봅니다만, 저기 뭐 지상병 옆에는 지상병력이 움직이면 금방이에요. 결국 이윤희 선수 병력. 저기 다 있잖아요. 이거는 홀루시네이션으로 절반 정도 됐죠. 그렇죠. 가장 많네요. 앞에도 홀루죠, 지금. 네. 아 가짜 많은데 아무튼 결국 마지막 전투네요. 가짜도 진짜가 있어요. 네, 이제 얘네들은 진짜인 것 같아요. 네. 아 밀어붙이면 또 뒤쪽에는 드라곤의 백업 거기에 위쪽이든 골 캐리어까지. 네 승부 났습니다. 네 언덕에 있는 탱크도어 언덕에 있는 탱크도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 정말 예 마지막에 김성재 선수가 예 불꽃 쇼도 실제. 김성재 선수 탈락 위기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베르트랑까지 구해내는 김성재! 아, 김성재 이 맵에서 정말 재난전 잘하네요. 네, 그리고 뭐, 상대 이윤열 선수단대로 자신감에 승리였죠. 네. 자, 2승으로 남은 경기 박병렉 선수의 부담스러운 경기 하지 않고 그냥 곧바로 8강에 오르려고 했던 이윤열 선수, 김성재 선수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경기 어렵게 끌고 갑니다. 호유의 김성재 유니폼
박근 이후에 홈게임의 스타리그 첫 승을 기록합니다. 김성재 승리를 통해서 그룹 C도 역시 혼전 속에 빠져듭니다.